유배문학의 유적지로 알려진 한려해상공원의 작은 섬 노도를 찾아가 봤습니다. 경남 남해군 상주면 병련항에서 배를 타고 10분 정도 걸리면 이 섬에 도착합니다. 노도, 문학의 섬 기념탑이 가장 먼저 일행을 반겨주네요. 주민들은 북쪽 선착장 주변에 모여 사는데 주로 어업에 종사하지만 일부는 좁은 땅에 농사를 짓기도 한다고 하네요. 노도라는 이름은 배에 노를 많이 생산했다 하여 붙여진 것인데 삿갓이 바다에 떠 있는 것 같다 하여 삿갓섬으로도 불려집니다. 선착장 위쪽으로 올라가면 둘레길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문학의 섬이라는 이름답게 길가마다 시를 적은 표구들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조선 중기 문인인 서포 김만종 선생의 숨결이기 뜬 이 섬의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30분 정도 오르다 보면 드디어 김만종 문학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에는 김만종 선생에 관련된 자료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송강정철, 고산 윤손도와 함께 한국 3대 고전문학가로 알려진 서포 김만중. 대표작인 사치남정기와 구운몽 등 서포의 작품 세계에 관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은 김만종 선생의 유배 생활 등이 담겨진 애니메이션 영화를 무료로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중 선생님이 생애 세 번의 유배를 가시는데요. 여기 노도는 세 번째 오신 유배지예요. 장희빈이 자꾸 인사에 개입을 하는 거를 이제 우리 김만중 선생님이 숙종임금님한테 직언을 드렸다가 거기 좀 잘 안 풀려가지고 북한에 유배 한번 가셨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곳 남해로 유배를 오시게 되거든요. 남해 유배 오셔가지고는 한 3년 2개월 정도 생활하시다가 지병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김만중 선생이 살았던 가옥도 있고요. 전망대를 향해 오르는 길에는 사치남정기의 등장인물을 형성한 동상들이 스토리와 함께 곳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사색도 하고 비경을 감상하는 것은 섬 여행의 특별한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남해를 몰랐다는 게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오늘 그 김만중 선생님이 살았던 삶의 흔적과 또 그분이 하신 행적을 알게 돼서 너무나 의미 있고 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구름 한 점 없는 그 공활한 하늘 아래서 아름다운 단풍과 자연을 보면서 제 자신이 마음속에 여유와 사색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배 문학의 가치를 관광자원으로 승화시킨 아름다운 섬 노도에 꼭 한번 가보실 것을 적극 권해봅니다.